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받았거나 알게 되었는데 뜻밖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불쾌해질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아,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과 더 오랜 친분을 맺어온 사람이 조언을 하죠. 에이,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그래.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야. 좀더 사귀어봐. 알고 보면 좋은 사람. 여러분들, 알아봤더니 결국 어떻든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알고 보면 좋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앞에 알고 보면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 알고 보면 여린 사람, 알고 보면 겸손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뭐 겉은 바삭한데 속은 부드러운 뭐 그런 건가요? 알고 보면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남의 상처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친해지기 전에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에 들거나 친해져야 따뜻하게 대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상대방은 무슨 죄가 있어서 불쾌함을 넘어 때로는 모욕적인 언행도 참아가면서 저 무례한 놈이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그 마음에 들수 있도록 시간과 에너지, 감정을 허비해야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알고 났더니 무례했던 사람이 어느덧 좋은 사람으로 나를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무례함과 불손함에 우리가 무뎌지게 되고 길들여졌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패가 되어버린 거죠, 그 사이에. 그러니 결국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례한 놈은 알고 봐도 무례한 놈인 것이고 애시당초부터 못되게 구는 놈은 알고 봐도 못된 놈인 겁니다. 아니, 그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친절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친절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굴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나이 많이 든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면 서로서로 행복하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데 알고 자시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봐도 나쁜 사람일 게 분명하거든요. 괜히 그런 사람들을 알아가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자고요. 알기 전에도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부담 없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더 좋은 사람이더라. 이런 사람이 진짜로 좋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과 계속 교류하며 살아가는 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처음에도 좋고 두고두고 봐도 계속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